do hold my hand. 다섯 여섯 번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좋아. 이너 백이에요. 자, 반짝이들 안녕. Hi Sparkles. What's in my bag을 반짝이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예전에는 제 생각에 되게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비타민 종류를 되게 많이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름이니까 저를 좀 refresh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연한 컬러를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미니백을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깨알 스카프 보이시나요? 잘 보세요. 반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되게 열심히 어젯밤에 막 했답니다. Let's get started. 뭘 제일 먼저 풀어줄까? 자,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향에 대해 좀 요즘에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휴대하기 편하게 작은 곳에 옮겨서 뿌리는데 이거 뿌리면 금방 샤워하고 나온 듯한 그런 산뜻하고 되게 프레쉬한 향이 나거든요. 사람들이 종종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꼭 챙겨가지고 다녀요. 운동하고 난 다음이나 프레쉬업 하고 싶을 때 착착 뿌리는. 자, 그리고 이거는 이건 제가 한 다섯 여섯 번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여행할 때 비행기에서 이거 쓰면 은은한 광이 나고 그리고 향도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 얘는 오일인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요즘에 되게 많아요. 디스트레스 하는 그런 오일이에요. 이렇게 귀 뒤에 이런데 집에 있는 거는 잠자기 전에 하는 오일인데 이거는 갖고 다니면서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 그러면 신호흡을 하고 얘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아요. 향은 되게 스파에 온 듯한 향이에요. 가끔 향수는 확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오일은 좀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서 자주 쓰고 있어요. 자, 얘도 정말 베이비 오일인데 릴렉스 시켜주는 그런 오일이거든요. 이것도 향이 진짜 좋아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스트레스 이것보다. 얘는 조금 숲속의 향이라면 얘는 조금 우아한 아로마 향이 나요. 제가 집에 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톡 따가지고 이렇게 리필해가지고 다니거든요. 제가 향수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오일은 좋아해요. 그래서 오일은 진짜 많아요. 집에 오일이 정말 많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제주도에서 구입한 패브릭 스프레이인데 룸 스프레이로 써도 되고 패브릭에도 써도 되는데 바닐라, 뭐 라일락 플라워, 로즈, 앰버, 그레이프루트 여름에는 확실히 이렇게 좀 깨끗하고 정말 거부감 없는 향이 좋은 것 같아요. 얘는 갓 빨래를 마치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옷에 뿌리면 좋아요. 자, 좋아. 자, 그리고 여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선스크린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선스크린 알러지가 좀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인데 스킨스루커스 제품이에요. 되게 순하고 틴트도 살짝 돼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바르고 나가도 노 메이크업 메이크업 느낌? 이거 바르면 사람들이 뭐 발랐냐고 물어봐요. 얘는 그리고 그냥 덧발라도 되고 되게 가벼워가지고 뭔가 되게 얘를 홍보하는 것 같네. 얘네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캔디 그리고 민트. 캔디는 되게 추억이 많이 담긴 캔디예요. 자, 이거는 약간 추위한 느낌인데 이게 초콜릿 캔디예요. 그래서 맛은 좀 리치하고 좀 당 떨어질 때, 좀 힘들 때 하나씩 이렇게 먹어주면 기분도 좋아지고 옛날 생각이 나서 좀 편안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맛있다. 이거는 저의 핑크색 지갑인데 되게 심플하죠. 제가 진짜 지갑 되게 많고 되게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진짜 편해요. 그래서 요즘엔 이거밖에 안 써요. 어쨌든 지갑이 있습니다. 초콜릿인데
contains caffeine. Life saver. 힘이 없고 뭔가 축 처질 때 딱 이렇게 두 개 먹으면 이렇게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근데 유통기한이 지났어. 이거는 수정 화장할 때 그리고 뭔가 선스크린만 발랐을 때 조금 커버력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거는 진짜 커버력이 좋거든요. 수정 화장할 때 너무 좋아요. 핸드크림. 이것도 제가 몇 통째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핸드크림인데 원래 이렇게 핸드크림 바르면 되게 끈적끈적하고 거북할 때가 있잖아요. 얘는 되게 벨베리한 텍스처예요. 그래서 금방 스며들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핸드크림입니다. 짠! 제가 또 립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 여섯 통 쓴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왜 좋아하냐면 되게 광도 많이 안 나고 착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는 선물 받은 건데 얘는 약간 herbal ingredients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바세린 같은 느낌? 상처 아니면 뭔가 화상 입었을 때도 좋은데 저는 입술에 발라줘요. 펜이에요. 되게 다양한 색깔이 많이 있는데 편지를 쓸 때, 뭐 카드를 쓸 때, 메모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전 하나만 오는 줄 알았는데 뭐 이만큼 왔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그래서 저도 하나 갖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펜입니다. 얘는 눈썹 제품인데 이거는 세럼이에요. 눈썹에 결 따라서 발라주는데 맨 얼굴일 때는 약간 저는 눈썹 촉촉해 보이는 게 예쁘더라고요. 좀 풍성해지는 것 같고 메이크업 안 했을 때 숱으로 발라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냥 눈썹 그리고 싶을 때, 채우고 싶을 때 살살 그려주는 프로덕트. 자, 마지막은 짠! 저는 항상 이렇게 긴 머리잖아요. 뭐 바를 때, 뭐 메이크업 할 때 이럴 때 이걸로 집어주면은 자국이 안 남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하나는 가지고 다니고 얘는 볼륨. 전 진짜 볼륨이 생명이거든요. 그 앞머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루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합니다. 옆에 이렇게. 그리고 막 진짜 진짜 마지막은 제가 정말 잘 다쳐가지고 다쳤는데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예쁜 밴드에이드를 모으는 건 또 저의 좀 취미예요. 헬로키티, 얘는 디즈니 공주 뭐 이런. 그래서 아픈데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귀여운 걸 붙였으니까. 그리고 진짜 진짜 마지막 아이템은 짠! 이렇게 안에 보시면 컬러가 보이죠? 이너백이에요. 저는 이너백을 이렇게 사용해서 제 가방들을 관리를 하는데 이게 광고긴 한데 제가 되게 아끼는 가방들은 쉐입이 망가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좀 이너백을 사용을 해서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오늘 같은 이런 가방은 스위프트 레더예요. 되게 델리켓하고 되게 소프트한 레더거든요. 그래서 쉽게 뭉개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이 안에 종이 같은 거 넣어서 관리를 하는데 이거 하나 넣으면 딱 갖춰지고 가방 쉐입이 안 무너져요. 또 이너백을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이너백 사용하기 전에 스크래치나 오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메이크업이나 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여기 사실 있거든요? 이거를 아까 보고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쓴답니다. 그리고 정리가 조금 안 되고 뭔가 이걸 다 그냥 넣어버리면 가방이 지저분할 수 있고 찾기도 어렵고 꺼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정리가 돼 있으면은 마음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오늘은 제가 저의 스카프에 맞춰서 이너백을 골라봤거든요. 좀 유니크하고 가방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컬러들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어떤 가방들은 톤 한 톤으로 해요. 이너백 하면은 사물가가 되게 유명한데요. 저도 제 가방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새 것처럼 관리할 수 있고 뭔가 안에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름 What's in my bag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벌써 세 번째 What's in my bag이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소개해드릴 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았고 여름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뷰티템들이나 사탕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엔 또 어떤 게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럼 우리 반짝이들 안녕!